안녕하세요. 작업실 D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이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종이는 그림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종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림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실 종이, 캔트지인데요. 일반적으로 도화지라고 하는 종이입니다. 표면이 평평하고 매끄럽기 때문에 연필이나 색연필, 펜 등의 드로잉 재료들을 사용하기에 좋은 종이입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과슈물감을 사용하기에도 괜찮지만 물을 듬뿍 사용해야 하는 투명 수채화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흡습성이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종이 위에 고여 있다가 얼룩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종이가 울거나 표면이 벗겨져 버리기도 하죠. 종이 두께는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두꺼울수록 종이가 덜 상하고 보관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200g 이상의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8절 사이즈가 장당 100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부담이 없고 무난한 종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종이가 누렇게 바래거나 사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보존해야 하는 작품보다는 연습용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좀더 오래 보존하고 싶은 그림에는 브리스톨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두 개는 비슷한 시기에 그린 그림들인데요. 차이가 확연하죠? 브리스톨지는 캔트지보다 표면이 더 부드럽고 두께도 빳빳합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브리스톨지가 나오지만 그중 노란 표지의 스트라스무어를 가장 추천드려요. 스트라스무어에서 나온 브리스톨지의 경우 표면 요철이 약간 있는 벨륨과 더 부드러운 스무스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표면이 매끄러운 종이는 섬세한 그림을 그리기에 좋습니다. 색연필화, 특히 섬세한 색연필 인물화를 그릴 때 사용하기에 좋은 종이에요. 섬세한 느낌보다는 재료의 질감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요철이 있는 종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채화를 하신다면 무조건 수채화 전용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수채화지는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캔트지에 연습하다가 실력이 늘면 좋은 종이를 사용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채화만큼 종이빨이 큰 재료도 없습니다. 좋은 종이에 연습을 하셔야 물을 듬뿍 사용할 수 있고 실력도 금방금방 느실 거예요. 수채화지는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300g 이상을 사용하시고요. 코튼지를 추천합니다. 표면 거칠기에 따라서 세목, 중목, 황목으로 나뉘는데 세목이 가장 부드럽고 황목이 가장 거칩니다. 세밀화와 같은 섬세한 그림은 세목, 물을 많이 사용하거나 터치감을 주는 그림에는 황목이 적합하고 연습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중목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수채화지들이 있지만 가장 고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RCG입니다. RCG는 코튼 100%의 중성지로 물 흡수력이 굉장히 좋고 변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채화 작품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상당해요. 이절지가 만 원이 넘습니다. 패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시면 더욱 비싸지고요. 하지만 수채화를 하신다면 한 번쯤은 꼭 사용해 보시기를 권하는 종이입니다. 연습용으로 사용할 만한 수채화지로는 캔손의 아쿠아렐지를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60%의 코튼지로 가격도 적당하고 물 흡수량도 괜찮은 편이에요. 더 저렴한 것으로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몽발지가 있는데 흡습성이 낮은 편이라 수채화 전용지로 사용하기보다는 간단한 수채화 일러스트나 펜드로잉 위에 수채화 컬러링을 하는 정도로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수채화 전용지는 아니지만 판화지도 대체로 흡습성이 좋기 때문에 수채화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가격대도 수채화지보다는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판화지는 백색 종이 외에도 다양한 색상의 종이가 있기 때문에 색다른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판화지라 종이가 약간 푹신한 편이라 연필이나 색연필로 그릴 때에는 종이가 살짝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캔버스지라고 해서 캔버스 질감을 살린 유화 전용지도 있는데요. 완전 초보자의 연습용이라면 모를까 웬만하면 유화는 캔버스를 사용하세요. 종이가 기름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누렇게 기름 자국이 배어 올라옵니다. 아크릴용으로는 괜찮아요. 물론 이 밖에도 많은 종이들이 있지만 작업실 뒤에서 주로 쓰는 종이들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다양한 종이에 실험하고 도전하며 나에게 맞는 종이, 나만의 느낌들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